여기까지 지우가 여기서 공부했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없어질 거니까 일로 다 모아놨어. 클래스 카드에 코로나 기간 초등부라고 해서 여기에 그동안 했던 거. 여기 클래스 앱 열어봐. 클래스 홈 밑에 클래스 하나 더 준비했지? 여기 다 모아놨으니까 여기서 이어서 공부하면 돼요. 제대로. 오케이. 전에 있던 것도 이제 책을 쓸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천천히 원래 있던 것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 will 20번. 요거 공부했어요? 익혀놔야 돼요, 미리. 요거 두 개. 여기 요거 두 개. 그죠? 직업하고 자연, 그다음에 하다시 세 번째. 미리미리 익혀두세요. 오케이. 자, 20번. 21번. 자, 그래서 나의 바지는 그 축구 시합을 한 다음에는 더러워질 것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언제 있을 일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념치 들어가야 되겠네. 양념치 뭐가 사용됩니까? 웰이죠.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만다. 그렇죠. 것이다부터 만들죠.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Okay, dirty가 어떤 시니까 누가 my pants가 will be dirty 이세 단어가 모여야지 하다시가 완성되네요. 더러워질 것이다. My pants will be dirty. 자 그러면 자 묻는 말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인가요? Will my pants be dirty? 문장 완성.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Okay, 그럼 여기 대답하는 사람.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Okay,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My pants 대신에? 그렇죠. 팬츠가 이렇게 있으니까, day로 그것들을 이라고 합니다. 그것들. 내 바지는 그것들을 이라고 해야 되니까, your pants 자리에 대신에 day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Yes, they will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Yes, they will be dirty. Okay,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질 것인가요? 마찬가지 미래에 대한 질문이니까 양념치 뭐가 사용될 거고 will이 사용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부터 만들어 봅니다.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leaves will 그렇지. 오, 이번에 fall 하다시니까 누가? The leaves가 will fall. 떨어질 것이다. 여기다가 be를 쓰면 안 돼요. will fall. So the leaves will fall. 오케이. 나뭇잎들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인가요? Will the leaves fall?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will the leaves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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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뭐 대신에 뭐 써요? The leaves, 그 나뭇잎들 대신에, 자, 나뭇잎들이면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에요, 그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the leaves 대신에, 그렇죠. The leaves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에 day가 들어있습니다. Okay. They will. 그렇지. They will fall. 그렇죠. They will fall in October. They will fall in October. They will fall in October. 오케이. Day는 뭐 대신 왔고? 그렇죠. The leaves. 나뭇잎들. 그것들이고. In October는 10월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언제 하고 10월에는 서로 잘 어울리니까 in October란 제가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will they fall? They will fall in October.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새는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것인가요?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그럼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The bird will. 그렇지. The bird will fly.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가 누가 나죠? The bird will fall. 첫 단계. 그 새가 날아갈 건가요? Will 그렇지. Will the bird fly? 문장 완성. 그렇지.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오케이. 언제? 궁금하니까 when으로 시작했고요. Will the bird fly? 대답하는 사람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The bird 대신에 그렇죠. 그것이 뭐 언제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것이다. 그것이 남쪽으로 날아갈 거야. 언제 언제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겨울에 남쪽으로 추워지니까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갈 거야. Okay. 자, 어디로를 먼저 합니다. It will fly. 날아갈 거라 했으니까 어디로? South. 그 다음에 언제? 그렇지. In the winter. It will fly south. 그게 남쪽으로 날아갈 거야. South. 언제? In the winter.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날아갈 것이다. 누가 다 있고요. 어디로 가는지. 날아갈 거라 했으니까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대부분이에요. In the winter. 마지막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in the winter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is는 뭐 대신 왔으니까. 그렇죠. The bird 대신 왔으니까 in the wint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그렇지.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it fly south?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겨울에는 남쪽으로 날아가니.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돼지가 어떤가요? 라고 묻네요. 그 돼지 안만 길어봤자 The pig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것이죠. 그것. 그럼 it이랑 같이 사용하는 be 동사는 It is. It is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It is를 묻는 말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을 거고요. 어떤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 어때요? How is it? How is the pig? How is the pig?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 뭐 그렇죠. 그 돼지 대신에 그것은 어떻다 하면 되겠죠. 그것은 뚱뚱해요. It is fat. 아이고야. It is fat. It is fat. Okay, it은 뭐 대신 왔다? The pig 대신 왔고, fat이 어떤 뚱뚱한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How is it? 했더니 it is fat. 뚱뚱하네요. Okay, 그다음 그 대신은 어떻게 될수 있나요? 자, 아까는 현재의 상태를 물어봤어. 근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미래의 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가볼까요? 그대 how can the pig be? 그렇죠. How can the pig be? How can it be? 했네요. How can it be? 그게 어떻게 될수 있을까? How can it be? How can the pig be? 오케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오케이. 엄마야, 돼지가 날씬해 운동을 막 시킬 모양입니다. 날씬해질 수도 있다. It can be thin. 오케이. It can be thin.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pig 대신 왔고 thin은 어떤 날씬한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렇죠. How can it be? How can it be? It can be thin. How can it be? How can it be? It can be thin. 오케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잘했어. 아, 엄청나게, 아, 거의 10분 됐는데 아주 막히는 거 없이 잘했습니다. Very good. Excellent.
오케이. 다음 문장도 익혀주시고, 단어 세트 두 가지도 공부해주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